만독서. 안녕하세요, 마이클입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. 이 날씨를 좀 있게 해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리디셀렉트에서 첫 번째 베스트셀러 순서대로 읽을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밤의 이야기꾼들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걸 생각 없이 읽었는데, 얼른 책을 읽는 내내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. 에어컨도 필요 없고 이 더위가 그냥 잊혀지는 그런 소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정건우 작가님의 밤의 이야기꾼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밤에 이야기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성이에요. 그 폐가 귀신이 나오는 그 장기 매매가 일었었던 오래된 폐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그냥 지어낸 이야기거나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인데,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. 저도 뭐 귀신 공포 그런 걸잘 보는 편은 아닌데, 읽는 순간 정말 뭐 금방 빠져들어서 읽었고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더위는 금방 잊혀지는 그런 내용이에요. 주인공은 기자로 나오는데, 기자가 이제 밤의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취재해서 그걸 월간지에 글을 기재하는 내용인데, 정말 재밌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글 쓰는 걸 준비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얼마나 힘들게 글을 쓰시는 걸 알게 됐는데,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읽을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지만, 그래서 정말 정말 재밌게 읽었고, 여름에 더위를 조금 뭐 금방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었습니다. 네, 그럼 전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